오늘 뒤에서 수고하신 분들 제 소개를 못 드렸어요. 네, 자 소개부터 가겠습니다. 대한민국 최고의 연주인들로 구성된 박찬일과 그린팝스 악단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그리고 언제나 무대를 반짝반짝 빛내시는 분들 이분들이 안 계시면 아마 무대가 조금 덜 빛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러분 이 코러스도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. 아유 이뻐요. 자 그리고 지금은 무대 위에 없지만 정말 수고 많이 해주시는 우리 아나이스 무용단 오늘도 고생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 파이팅 국민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고요 어려운 분께 힘을 드리는 그런 음악 프로인데요 저희들이 그 값어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왜냐하면 이 파이팅 국민 여러분 방송이 끝난 후나 또 우연히 이 파이팅 국민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분을 만났을 때 아유 내가 정말 열받고 짜증나는 일이 있다가도 그 프로만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좋은 노래 신나는 노래 따라 부르다 보면 어느새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요 해주시거든요. 그럴 때는 저희도 정말 보람되고 기쁩니다. 네 그렇습니다. 네 그리고 이제 겨울에 매서운 그 추위가 네. 올 때 한 톨의 그 씨앗이 겨울 내내 이제 그 잠을 자다가요. 뜨거운 햇빛 햇살에 봄이 되면은 예, 장미 꽃을 피우잖아요. 그렇죠. 이게 무슨 뜻이에요? 예. 그 매서운 바람 겨울을 이겨내지 않고 피는 매화꽃 꽃이나 뭐 장미꽃이나 여러 꽃이 없다고 하잖아요. 그래요. 아무래도 이 말씀은 긍정의 힘을 믿어라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. 자, 저희와 함께하는 이 순간 모든 근심 걱정 날려버리시고 자유로워졌으면 어떨까 싶네요. 자, 주인공 한소라 씨 무대입니다.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. 자유! 꽃이 없는 꽃이